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렌지 카운티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부동산세 평가와 징수는 다른 카운티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나 잠재 투자자나 재산 소유자라면 알아야 할 몇 가지 독특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어떻게 재산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는지 알아야 재산 소유자가 세금 청구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세금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많이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 모두 재산을 구입한 후 재산세를 납부할 때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정보는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2024년 예상 세금은 2023, 2024년 순평가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율은 지역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산의 순평가 가치는 카운티 평가 사무실 또는 HOA로부터 부동산 평가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주택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재산 가치에 관한 용어. 평가 가치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평가국이 결정하는 재산 가치로 크기, 위치, 상태 등 여러 요소에 기반합니다. 프로포지션 13번 규제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세금은 연간 최대 2%로 증가하며 소유권 변경이나 큰 개선이 없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조정된 평가가치 이전 해의 가치에서 증가율 제한 내에서 조정된 가치입니다. 예외 및 공제주택 소유자를 위한 예외사항이나 노인공제와 같은 요소로 인해 평가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순평가가치 NAV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최종가치로 조정, 예외 및 공제가 모두 적용된 가치입니다. A.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에 모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트, 이동식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세금 계산은 주정부에 의해 규제되지만 카운티에서 징수됩니다. 제13호 프로포지션에 따르면 재산세는 재산의 과세가치, 즉 총액세세와 주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주정부의 표준 주세율은 1%입니다. 이는 부동산세로 재산 소유자가 부동산 가치의 1%를 납부함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의 과세가치는 연간 2%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각 연초에 카운티 감정가사위원회가 재평가를 완료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2% 증가하여 새로운 재산 가치의 1%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선과 개조도 새로운 가치에 반영됩니다. 세금 가치는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된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도 중간에 완료된 개조가 연말 3개월 동안의 다른 세금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세금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3. 오렌지 카운티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렌지 카운티의 2023년 현재 재산세율은 0.79%입니다. 이는 모든 면제 및 공제를 고려한 실효 재산세율입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시 세금 귀하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에서 추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세금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추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학군 세금 귀하의 부동산이 위치한 학군에서 추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역 세금 소방서나 상수도 구역과 같은 귀하의 지역의 다른 특별구역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불하는 총 재산세율은 귀하의 부동산 가치와 귀하의 지역에서 부과되는 특정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오렌지 카운티 재무관-세무징수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재산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오렌지 카운티에서 재산세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을 갖춘 재산 소유자는 재산 가치 중 $7,000를 면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 혜택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재산 감정사가 새로운 납세자에게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세금 연도의 1월 1일 이후로 거주한 사람들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 면제를 이미 다른 재산이나 땅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 $7,000 면제를 신청하는 마감일은 2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2월 15일 이후 하지만 12월 10일 이전에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원래 면제 금액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신이 없다면 전문 세금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5. 공제 및 홈스테드 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 신규 주택 소유자는 매매 문서 기록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양식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면제를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한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유일한 경우는 타이틀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변경되는 파일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재산세 기록은 현지 기록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세 기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재산세는 주택의 감정평가가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 감정가치는 공정시장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변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건강상태,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크기, 연식, 건설 유형 및 근처, 학군의 위치도 오렌지 카운티 재산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집의 평가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하의 재산세 평가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면 오렌지 카운티 재산세 감정사무실에 연락하여 재산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세요. 재산 감정사는 재산을 평가하고 가치를 추정하며 이 값을 평가 목록에 기재합니다. 감정사는 비공식적인 검토나 공식적인 검토 과정 중 어떤 것이 귀하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검토 과정에서 귀하의 재산세 평가 가치가 실제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오렌지 카운티에서 재산세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 재산세 항소 신청서는 감정사가 제공한 재산의 평가 가치를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재산의 평가 가치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결정됩니다. 항소는 재산의 평가 가치만을 잠재적으로 변경하므로 오렌지 카운티의 재산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재산세를 부담하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 신청서는 오렌지 카운티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으며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정사 사무실 사서에게 자기 주소와 우편 요금을 낸 봉투를 보내면 양식을 보내줍니다. 이 신청은 7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 항소 날짜 또는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과세 가치보다 낮다는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항소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9.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기억해야 할 여러 날짜가 있습니다. 매년 9월에는 재무세금 관리인이 연간 고정재산세금 청구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청구서는 온라인으로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때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8월 31일은 무보증세의 마감일로 다음 날에는 10%의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보증재산세의 초기 할부금은 11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주택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완전히 집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여전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남은 잔액을 납부할 때까지 1.5%의 연체료를 계속 받게 됩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초기 할부금의 10%의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보증재산세의 두 번째 할부금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4월 10일 이후에는 10%의 연체료와 10달러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연체료가 누적되므로 할부금을 제시간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 오렌지 카운티의 재산세 납부 방법.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매년 재산 가치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 가치는 1년 동안 2%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해 대부분 재산 가치는 2% 증가하며 건축물이나 개조 작업이 있는 경우 중간에도 재산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수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 오렌지 카운티 재무관-세무징수원 사무실로 부동산 보유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 반드시 부동산 보유세 고지서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오렌지 카운티 재무관-세무징수원 사무실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그 밖에 더 궁금한 부동산 세금 관련 사항이나 2024년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평가국이나 당신의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제와 면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및 기술 관리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